나만 웃긴 이야기. 빼빼로와 칸초, 그리고 초코송이는 친구이다. 하지만 빼빼로는 항상 칸초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고,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초코송이가 말했다. 니는 칸초 꼬마이가? 키도 훨씬 크면서 왜 맨날 칸초한테 맞고 다녀? 그러자 놀란 빼빼로는 주위에 칸초가 있는지 확인한 후 초코송이에게 기껏말로 속삭였다. 칸초가 얼마나 무서운데? 너못 봤냐? 칸초시키 등에 문신 있어. 그것도 아주 큰 문신. 거짓말.